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공항에 왔는데요. 오늘은 발리를 갑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9월에 호주로 워홀 간 제 친구 수인이를 기억하시나요? 잘 잤나요? 잘 가. 수고했어. 잘 살아. 그래. 수인이가 진짜 거의 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여행을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발리에서 만나서 여행을 하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수인이는 호주에서 발리로 바로 가고 저는 한국에서 발리로 갑니다. 발리는 처음 가봐요. 너무 기대되고. 일단 오늘은 2터미널로 왔습니다. 여기서 순환버스 타고 탑승장까지 가봅시다. 오늘도 역시나 바리스타다. 버스 타고 이따가 봐요. 했습니다. 이제 그랩 불러서 숙소로 갈 거예요. 헤이. 오랜만이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만나는 소고기 파는 소고기? 응. 여기 밥 먹으러 갔지. 누가 반 이렇게 하면 1일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일차. 지금 아침 요가를 하러 갑니다. 7시 반 수업 들을 수 있겠지? 요가 수업 끝. 생각보다 고난이도던데 근데? 진짜 땀 범벅해가지고 얼굴에 머리카락 다 붙어. 그러니까 머리끈도 안 챙겨줘가지고 얼굴에 다 휘감고 했다고. 저희 이제 숙소 가서 조식을 먹고 그네를 타러 갈 겁니다. 발리 스윙을 예약을 해놨는데. 오랭을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계란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응. 잘 맛있어. 계란이랑 같이 먹어. 200원. 푸지볼 디저트로 시켰는데 엄청 커요. 근데 이거 히크네. 사랑이 여기야. 밥 맛있게 다 먹고 지금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발리 스윙 타러 가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짜분인가? 아까 발리 스윙 탄 데서 오토바이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거의 20분 기다렸는데도 안 잡혀가지고 앉아있었는데 거기 계시던 아저씨가 자기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감사하게도 잘 타고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냥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현금을 싹 털어서 드렸어요. 수인이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여기 코코넛 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이따가 여기로 오기로 했거든요. 코코넛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숙소로 돌아왔고 여기 앞에 있는 수영장에서 좀 놀려고요. 수영 잘한다. 나? 어. 우리 아파트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연말도? 연말도.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근처에 맛있어 보이는 곳이 있어서 또 툭툭을 타고 갈 거예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마켓을 통과해서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밤이 되면 시원하고 낮에도 막 덥긴 한데 실제로 더운 그건 아니잖아? 한국이 체감상 더 더운 것 같아. 그래? 어. There's a driver wait in the front, so... Oh, we'll be there in 10 minutes. Thank you. Please double check again the room, yeah? Okay.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픽업을 오셔가지고 스피드보트 타는데 있거든요. 한국까지 갈 거예요. 잘 있다 갑니다. 아주 쾌적하게 가네. 여기가 타성에 젖어 있는 걸로 우리 봤어? 오토바이. 멀리서 입도할 때 티켓값이랑 별개로 돈을 인당 만 루피아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거 내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갑자기 누가 짐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갔다가 지금 팁을 왕창 뜯겼어요. 입도할 때 내는 게 만 루피아인데 팁으로 만 루피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마시고 짐은 직접 드세요. 그냥 직원인 줄 알았지. 나도 너무 직원처럼 다가왔어. 배를 탔습니다. 한 시간 가야죠. 한 시간. 길이 도착. 지금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큰 시간은 두 시기는 한데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 비포장도로를. 이 큰 티를 들고 안녕 얘들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일까? 우와 화장실 이렇게 야외. 우와 좋은데? 너무 완전 바깥이다.
숙소에 체크인을 했고요. 이제 짐을 간단하게 정리 좀 해놓고 옷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너무 배고파요. 아침에 컵라면 하나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지금이 한 12시 조금 넘었는데 원래 여기 체크인이 2시였거든요. 근데 룸이 준비가 돼서 얼리 체크인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이런 빌라 같은 숙소에 머무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다 독채고 엄청 붐비지도 않고 투숙객도 별로 많이 안 마주치고. 내일 스노클링이랑 물놀이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근처 좀 돌아보고 토요일이라서 다운타운 같은 데 가볼래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야. 이게 이렇게 창이 나 있어가지고 햇빛이 자연광이 엄청 들어가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아까 양치를 못해서 찝찝하니까 좀 팬티 하고 나올게요. 오늘 이렇게 들어갔어요. 클렌징 워터, 니들리커랑 토크, 리베나 리무버, 요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헤븐리 페이셜 클렌저. 이거는 치약이에요. 미스터. 요거는 그냥 여기인다 너메니티고 뭐가 되게 많네요. 샴푸랑 컨디셔너랑 바디워시겠죠? 그리고 핸드워시. 이렇게 헤어 제품도 챙겨왔는데 이거는 퍼스트 헤어팩이라고 샴푸하기 전에 이거 머리에 바르고 샴푸랑 같이 섞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편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드 제품인데 이거 두 개 같은 세트거든요. 데미지 리페어링 샴푸고 얘는 트리트먼트. 이게 100ml 튜브형이라서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얘는 본품 있는데 튜브로 들고 왔고요. 이게 일반 트리트먼트 들어가는 단백질보다 훨씬 그 입자가 엄청 작은 저분자 단백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모발 흡수율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탈색 염색 자주 하시거나 드라이 고데기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은 그런 트리트먼트인데요. 모발 큐티클 유기 개선 임상 받아가지고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물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아시겠지만 헤어팩을 꼭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트리트먼트가 헤어팩에 비해서는 뭐 윤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다라고 저는 많이 느껴가지고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딱 헤어팩 해준 것처럼 엄청 딱 만지면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또 발리가 물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갖고 와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머리에 좀 쫙 바르고 손빗질 해주듯이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골고루 누더라고 이렇게 살짝 자칫 눌러가지고 골고루 펴지게 뭉치는 부분 이렇게 발라주고 방치하고 그 사이에 뭐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하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뭐 물기 최대한 짜주고 해주는 편이고 물에 그냥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이거 나드 제품이 올리브영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같이 입점돼 있거든요. 이번에 500ml 본품이랑 100ml 플러스 이렇게 추가로 해서 기획 세트는 올리브영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큰 본품은 집에다가 놓고 쓰고 이렇게 작은 거는 어디 갈 때 들고 다니거든요. 트리트먼트뿐만 아니라 샴푸도 동일 구성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 얼른 샤워 나가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파리도 시켰어요. 아사이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이건 스트로베리 머리. 오, 오렌지 주스. 이제 또 산 거 같아. 아니 이거 보여줘도 돼? 근데? 아 그래? 싸늘하다. 여기는 코 밖에 없네. 귀여워라. 어 귀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귀여워. 따라왔어. 오 귀여워. 세상에 몸을 빌려주네. 안 해줘요.
예쁘니? 아이고 예쁘니? 아이고. 야, 너 뭐해? 야, 여기서 뭐해? 이거 갖고 놀았어? 손톱 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씨, 피나네. 여러분, 저 수영을 또 잔뜩 했고요. 나가서 샤워를 하고 나가보려고요. 여기 앞에 비치클럽이랑 오늘 주말이니까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하루에 15,000 루피 안 가? 내면 자전거를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추천해주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 존나 보려. 아, 까만색이 됐네. 어? 이건 없어요.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직접 안 먹었는데 매운맛 느껴진다. 야, 니 맵겠다. 뭔가 파스타에서 라면 맛이 나냐? 한국에서도 생으로 된 거 팔지? 안 팔아? 그래도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이건 레지나 피자라는 거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고양이,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야. 굿모닝. 굿모닝이야. 오늘의 조시 어게인 리보링. 이건 수박 주스고, 이거 과일 플랫터를 같이 줬어. 저희 지금 그 숙소에 계시던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거북이 스팟 왔습니다. 여기가 터틀 쇼어라고 거북이들이 더운 날에 얕은 곳으로 많이 올라온대요. 햇볕 쬐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로 올 거라고 해가지고 진짜 덥긴 한데 진짜 예뻐요. 신발 안 신고 왔어? 야, 아니 발 다친다. 다쳤다고? 미고랭을 또 시켰습니다. 이게 뭔가 가는 장소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미고랭이랑 팬케이크랑 치킨 먹어. 점심 먹고 숙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왔습니다. 아까 거기는 바다에 산호나 돌 같은 게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일드한 곳으로 왔어요. 선글라스 자국대로 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문득 두려워지네. 이거는 garlic butter or garlic spicy?
One butter, one spicy. One butter, one spicy. Are you from Korea? Yeah. You speak very well English. Oh, thank you. Thank you. You too. I'm sorry to say, I meet a lot of Koreans, they don't speak really well English, but just little English. Thank you very much. Yeah. 대박은. 와, 드디어 손에 넣은. 콕세시. 타타갈리 이거 이게. 갈릭 스파이시. 아, 맛있다. 멋진 노상 음식점에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게가 여러 개 있고 저렇게 아무 자리에서나 앉아서 먹는 것 같아. 어찌 두 개씩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맛이람? 완전 맛있어. 두 개를 다 포장해서 집으로 향하니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꽤나 길이 어둡다. 1kg나 먹을까 우리가? Is it delicious? Yes. What is this? Plum. Plum. Oh, plum. Good one. Terima kasih. Sama-sama.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마. 코코양이 왜 올라왔어? 여기 뭐 얻어먹으려고 왔지? 뭐 얻어먹으려고 왔어? 오늘은 나 시고랭 끝없는 미고랭의 굴레를 끊고 밥을 시켜봤어. 먹어볼래? 와 근데 조금 짜. 근데 케첩 맛 진짜 많이 난다. 케첩 볶음밥 같아. 오므라이스? 케첩이잖아. 그니까 또 많고. 아이고 귀여워라. 일로 가. 따라왔어. 너네 항상 같이 다니는구나. 그런 거 같아. 너네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아이고. 어제 먹었던 망고스틱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다시 사러 갑니다. 아차를 불러주셨어요. It's like a hurricane. 안망이네 이렇게 보니까. 배를 타러 왔고요. 10시 반 됐는데 지금 한 9시 반 됐나?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일찍 왔네.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10시 반부터 왔는데 11시였나봐요. 다시 발리로 돌아가서 짱구로 바로 가가지고 숙소 체크인을 먼저 할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요. 근처에 유레칸 음식점 있길래 걸어가 보려고요. 10분. 보통 세정이 엄청 흐르네. 여기 봐, 되게 가정집처럼 돼 있다. 여기
여기 가정집이야. 마을집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였네. 립을 시켰습니다. 너무 좋아. 헐, 잘 맛있다. 망고스틴 더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도 사갑니다. 로간 먹어볼까? 지금 이제 예약해놓은 마사지를 받으려고 왔어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대는 좀 있는데 잘한다고 친구가 추천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와봤습니다. Either with medium to strong, then 뭔가 내 멋쟁이 네온 사인 있네. 마사지 다 받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개운하네요. 근데 샤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미끌미끌해가지고. 망고스틴 타임. You know better me. No? 한카를 거절하네? 반지 같다. 근데 뭔가 달라, 달라. 까서 먹는 건 아니지? 까서 먹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어, 아. 먹어보면 좀. 맛있는데? 진짜? 응. 생각 맛 났나? 전혀? 약간 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회 맛 나. 회. 니 진짜 향에 예민하구나. 식감은 좋다. 응. 아침 근처에 헬스장이 있길래 거기 가보려고 나갑니다. 여기가 헬스장이랍니다. 약간 산수장 같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다. 어제 미리 예약했던 조식이 방으로 배달돼 있었어요. 오믈렛 뭐 시켰고 저거는 브리또인데 브리또가 엄청 커요. 아주 신청을 해놔서 식비를 엄청 별로 안 준 거 같아요. 지금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따로 예약을 안 했는데 24시간이라서 그냥 와봤어요. 안 되면 뭐 바닷가에 누워있으면 되니까. 서핑을 다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숙소에서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을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다 같이 지쳐버린. 아픈 이유를 알았어. 왜? 피가 안 나잖아. 발톱이 그냥 다 들렸어. 발톱 빠질 것 같은데? 우와! 거기서 서핑 못 하겠는데? 피곤해. 너만 혼자 해. 나 안 하고 싶어졌어. 아, 오늘 해서? 비건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멕시칸 물인데 이게 진짜 고기처럼 생겼어요. 우와! 진짜 고기 같아.
바나나랑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어갔는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 이미 배가 부르거든요. 배부르니까 잠이 싹 불려오네. 밥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망고스틴 잔뜩 사고 또 좀 누워서 쉬려고요. 아침부터 너무 빡셌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진짜 없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인도네시아는 음식이 많이 매워가지고 거의 뭐 엄청 자주 먹진 않는데 그래도 살짝 느끼한 거 먹을 때나 물릴 때 한 번씩 넣어서 해주면은 너무 개운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컵라면은 특이하게 이 포크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다 맵고 이래가지고 한식 생각이 딱히 안 나. 아니 네가 매운 걸 겁나 뿌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이상한 뷰인데? 해수영 복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구경을 좀 해볼까. 도착해서 숙소 체크인도 하고 저는 이따가 밤 비행기로 떠납니다. 근데 오빠는 하루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근처에 구경하고 수영장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많이 탔어요. 돌아올 법 하면 타고 돌아올 법 하면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콜드스톤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약간 철판 아이스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섭외하는 게 낫겠지? 우와. I have sprinkle and some chocolate chips. 수영복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수영복 물가가 되게 비싸요. 리얼의 세트에서 기본 40달러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귀엽다. 노란색 얘한테 잘 어울릴 듯. 수영복을 하나 겟했습니다. 오이숏라는 매장에서 샀어요. 이제 가서 수영할 거예요. 지금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조그만데 숙소 규모에 비해서 수영장은 되게 큰 것 같아요. 했어? 도 맛있을 못하네. 다시 해봐. 와, 단무지 인간 같아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거기도 비치클럽이라서 수영장 있다 해가지고 안에 수영복 그대로 입고 갈 거예요. 조금 축축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일정 비치클럽 가서 밥 먹기.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먼저 가고 수이는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가고.
쓰러지는 쓰레기들로 만든 곳이네요. 이것도 창문인 것 같아요. 오래된 창문. 주스를 시켰어요. 바나나랑 뭐 이것저것 들어간 파인애플 들어갔나? 아니 분명 이게 메인인데 이거 왜 이렇게 양 많은데. 그러니까 나시고랭, 미고랭, 그리고 이거 문어로 만든 스파이시 소스 들어간 메인 디시를 하나 시켰어요. 지금 꾸따비치 쪽으로 왔어요. 옥수수를 한 번 더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바닷가에 파니까 하나 먹고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이 아저씨 어떤 옥수수인가요? 맛있겠다. 언니가 사준 옥수수 맛있겠다. 봐요.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숙소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와서 씻고 짐 챙겨서 공항으로 가면 돼요. 빨리 여행도 이렇게 끝나네요. 수영장은 닫혀버려서 수영은 못하지만 누워있다가 올라갈 겁니다. 간다. 잘 놀아 내일. 갑자기 혼자 남겨질 생각이. 그러게 같이 가지 그랬어. 비행기가 다르잖아. 네가 나중에 또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네. 난 간다. 바이. 깨운하게 샤워까지 싹 하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잘 놀았어. 'Cause whatever they do, they're running in circles.